네, 안녕하십니까. 영어강사 김유진입니다. 저랑 오늘 2017학년도에 4월 19번,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one of the니까 여러분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 중에 하나일 거냐면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이 하는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챌린지라는 건 도전장을 내밀다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내미는 겁니다. 그들만의 신념에다가 도전을 내미는 게 성공적인 사람이 하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만 안 읽었지만 이 어떠한 자신들만의 신념에다가 도전장을 내미는 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보시면 conviction이라는 건 신념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신념일 거냐면 that may have once been true and useful 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한때는 정말 진짜라고 여겨졌었고 정말 유용하다고 여겨졌었던 이러한 신념들은 아마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신념이야라고 믿고 있지만 나중에는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잘 이야기했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던 거냐면요. 자, it is not simply a question. 단순하게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question이 아닐 거냐면 of having the courage of one's convictions. 조금 길죠? 자, 어떤 거에 질문이 아닐 거냐면 그냥 용기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나 그녀만의 어떤 신념에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but 이게 중요하겠죠? 자, 어떤 때때로 having the courage 우리가 신념을 가지라는 건데 용기를 가지라는 건데 어떤 용기를 가지는 게 중요할 거냐면 to attack one's conviction 누군가의 신념에다가 공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볼게요. 맞아, 뒤에 보시면. 자, 누군가에게 지금 공격한다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신념에다가 계속 우리가 어택킹을 한다라는 건. That is how you grow. 네가 지금 성장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네가 또 성장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지금 네가 발전하는 어떠한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다가 그냥 stay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챌린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뒤에 보시면 Look at Tolstoy himself. 톨스토이도 한번 얘기했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A great example of man. 되게 좋은 어떠한 사람이 예시입니다. 어떠한 사람일 거냐면 Who was willing to go?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예시라는 겁니다. 자, 뭐 때문에요? Because he realized that. 이 사람이 깨달았었기 때문에 자, 얘가 지금 계속 어택을 해야 되는구나. 계속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알아냈대요. 어디에다가? 목적어 여기 있죠? 자, 그만의 지금 신념에다가 계속해서 어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볼게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자, 여러분 원래 examine이 원래 검사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검사되어지지 않은 life는 is not worth ing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볼게요. 자, 검사되어지지 않은 이러한 life는 우리가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conviction 우리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하단부에 마지막에 마무리 해볼게요. 자, 하지만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덧붙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검사되어진 life라는 건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거는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뭘 하는 거냐면 to revitalize public conservation 어디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냐면 public conversation 우리가 뭐 공적인 이러한 대화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면서 자, we have to ensure that 우리가 지금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냐면 self-criticism 여러분 criticize가 원래 비판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비평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비평과 그리고 스스로 계속 correction 계속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자, 혼자서 correction 한다라는 건 굉장히 지금 accent라는 건 강조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강조되어집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치? 이거는 힘들지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래. 어디에서?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도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월드에서도 스스로 계속 비판을 하거나 계속 correction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밑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1번에 바로 있죠. 우리가 뭔가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에다가 계속 챌린지를 하세요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볼게요. 2번에 보시면 성공을 위해서 역경을 밑거름으로 삼으라라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3번에 보시면 타인의
비판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라라고 나와 있는데 남이 하는 게 아니라 self-criticism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니고요. 4번에 보시면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라는 것도 언급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5번에 보시면 자신의 신념을 실행에 옮기는 용기를 키우세요라는 것도 언급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컨빅션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세요라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